저는 주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투어에 대한 욕망은 항상 갖고 있거든요. 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시간 날 때마다 이브 투어도 나가고 뭐 시든도 나가고 예전에도 투어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고 뭐 군대 갔다 와서 이제 투어를 치려고 하다가 투어 시드가 안 되고 나서 이제 레슨으로 간 것 같아요. 네, 2005년 이후에 제가 군대를 갔고요. 군대에서 나와서 시드를 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레슨을 시작하게 됐죠. 2008년도 온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합을 하거나 제 골프를 쳤을 때는 저만 잘 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레슨을 다시 시작하고 나서 레슨을 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가장 딜레마에 빠졌던 게 아마추어들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플레이를 저는 제 플레이만 했고 당연시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아마추어하고 너무 갭이 크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이해하면서 더 골프를 더 잘 이해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골프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계속 경험하고 알아가면서 골프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더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시합에 연연하려고 나가는 건 아니고 지금 나가면 저보다 훨씬 막 한 많게는 한 20살 정도 어린 애들하고 치는 거니까 경쟁도 해보고 보고 젖볼도 치고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고 있어요. 제가 아마추어를 가르침에 있어서는 최대한 다양하게 접근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되게 많은 레슨을 하는데 그 레슨을 할 때마다 항상 그냥 백직장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마음을 먹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백직장을 딱 깔고 이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항상 그 사람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레슨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고민은 요즘 아무래도 너무 매체들이 많으셔가지고 거의 대부분 레슨하러 오시면은 너무 복잡한 상태로 오시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도 물론 있지만 그 문제점이 많이 겹치고 겹쳐가지고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오신 분들이 요즘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자체가 그냥 임기응변식이 아니고 웬만하면 내만의 본질적인 약간 원칙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원칙 안에서 제 걸 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최대한의 근본적인 원리를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기 감각적인 거랑 그런 걸 떠나서 뭐 백스윙이든 다운스윙이든 임팩트든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 젊으신 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골프 붐이 진짜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배우셔가지고 뭐 언더파 치신 분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보람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골프가 뒤죽박죽 됐다가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해 줬을 때 그때 되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시드가 됐다고 해서 이제 모든 대회를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때는 이제 시합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시즌이 만일 되면 그냥 한두 개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엄연히 보면은 내가 이제 투어 프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도 필요하고 이제 시즌을 치면 한 3라운드 치면 힘들더라고요. 체력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약간 도전이지 그거에 막 얽매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추구하는 골프는 뭐 다른 교수가 분들도 다 똑같겠지만 저는 일관성에 되게 초점을 많이 맞추거든요. 근데 골프라는 것 자체가 일관성적인 부분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부분이 임팩트 순간에 클럽의 릴리스, 그러니까 클럽이 풀려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가장 문제가 생기거든요. 만약 그 부분만 우리가 일관되게 케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동작을, 어떤 폼을 가져도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손이 수동적이셔야 되고 그 임팩트 순간에 손이 수동적이려고 하면 요소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저는 타이밍을 가르치기보다는 그냥 그 요소를 만들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거든요. 특히 다운 동작이랑 뭐 임팩트 순간의 회전 동작, 임팩트 순간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손을 쓰지 않아도 되는 다른 요소를 가르쳐주면
임팩트 순간에 저희가 따로 타이밍을 잡지 않아도 되니까 네, 그러면은 일관성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분은 그래도 한 1년 반 정도는 치신 것 같아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 뭐 못 따라올 수도 있고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자 복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의 그 골프 철학의 거의 큰 틀은 제가 KPGA 정회원이 될 때 이미 만들어졌고요. 저희가 레슨을 하면서 조금씩 더 다듬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물론 이게 조금 보수적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현재로서는 제 틀에서 너무 다른 거를 시도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해보고 제가 검증되지 않은 부분을 유행한다고 가르치거나 그러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경험을 안 해본 부분이고 만약 또 내가 그걸 경험을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시간하고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프로를 되기 위해서 했던 제 큰 틀을 틀 안에서 다져진 부분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